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열심히 준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우리 선생님들이 똑같은 마음일 거야. 너희들이 잘 돼야 후배들이 잘 될 수 있고 또 가는 데마다 그치?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늘 기도하는 거죠.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대접을 주셔서 감사하고. 중도 있고 학생들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가족 단위로 이렇게 중간에 들어온 아이들을 중도 있고 대상의 학생들인데 그 학생 대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죠. 선생님이 대본에 스트레스. 자, 무엇으로? 댄스로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나 다음에 모이다. 검정고시가 1년에 두 번 있어요. 4월하고 8월에 검정고시가 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4월에서 5월 9일로 연기가 됐는데 또 다시 23일로 이번에 다시 또 연기가 된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디마가 나왔어요. 보자 그럼. 예, 그래서 어떤 스테이지에서 가지? 거의. 전 이번 주에 3번 검정고시 봤어요. 그때 이번 주에 꼭 합격해야 돼요. 자, 모두 기분이고. 다 괜찮아요. 다 70, 60. 부모님 잘해야 돼? 아니면 죽어. 시험 끝나고 가면 이제 연습하려고. 그럼 혹시 그 생치부 중에 들어? 가족 동반 비자 그거로 다 아이들이 19세 만 19세까지는 여기서 체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19세 이상이 되고 성인이 됐을 때는 이 일할 수 있는 비자라든가 이거를 바꿔야지 되기 때문에 조금 그 절차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학생들은 대학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검정고시를 보는 것 같아요. 몽골에서는 엄마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지? 애지. 애지? 저 2017년에 한국에 왔어요. 엄마 언니는 먼저 한국에 여기 살고 있었어요. 여기서 한국 사람이란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저 다음에 오게 됐어요. 그때 먼저 한국에서 부모님이 오셨어요. 그다음 동생, 그다음 저. 중도 입국 학생이라고 하면은 부모님의 재혼 또 새로운 어떤 가족 구성원하고 이렇게 결합하는 과정 이제 그런 것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이렇게 유입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 또는 재외동포 이런 아이들도 이제 같이 부모님 따라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냈더니 16살에 왔어요. 왜냐면 제 아버지 한국에서 일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이 왔어요. 받고 싶은 거 합격증 아니요. 엄청 합격. 합격증? 합격, 꽃. 꽃?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면 저는 한국말 못해요. 그리고 제 엄마도 못해요. 우리 다 그냥 생각했어요. 우리 어떻게 한국에서 살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적응이 안 돼서. 적응이 안 되고. 안 되었고 집에만 있었어요. 다 언어 때, 다 언어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배웠어요. 한국어. 이주민 자녀는 그 이제 결혼 이주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인 분과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사실 이제 한국 아이들이죠. 중도 입국 청소년들은 외국에서 이제 이렇게 바로 오기 때문에 한국어가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한국 학교에 바로 적응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안학교가 이제 필요를 하게 되는 거죠. 드디어 이제 내일 시험을 보는데 정규 과정을 초등 과정, 중등 과정, 고등 과정을 패스해서 뭐 대학 과정까지 간다면은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어.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하나의 강점이 두 문화를 포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고비를 잘 넘어갔으면 좋겠어. 이제 오늘은 그냥 컨디션 조절이나 해. 오늘 공부한다고 별 도움이 없어. 있는 대로 컨디션 조절 잘하고 이제 열심히 했으면 기도하면 돼. 그치? 네, 박수. 김아는 지금 보령에 거주하고 있고 뭐 코스차 같은 경우는 광해원이라 오고 가면서 그렇게 수업을 받고 교육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4년 됐어요. 저 2016년에 와서 지나가게 와서 계속 한국어를 공부했었어요. 네 말한 초등학교부터 같이 공부했어요. 니마가 언제 왔어요? 제가 한 달 후에 왔어. 좀 기분이 좋았어요. 알고 있는 사람 그 보이는데 좀 기분이 좋았어요. 처음에 있었어. 근데 지금 괜찮아요. 좀 불편해서 내가 좀 더웠고 얘는 좀 추워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괜찮아요 지금. 아이들 시험이 끝나는 시간이 다 다르고 또 보는 것도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과목을 보는 게 아니라 과목별로 합격한 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보는 시험이 있고 안 보는 시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왔다 갔다 셔틀 역할을 해야 돼서 바쁩니다.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닌데 한글 기초를 공부해서 한국에 대한 학제 수업을 따라간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합격하는 거 보면 대견스럽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러시아로 가서 러시아 공부를 해가지고 초등학교 시험을 본다. 시험 자체는 어렵죠. 대견스러운 일인데 그렇게 하려면 조금 참고 기다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했어? 어? 아멘이야? 네. 뭐야, 잘했다는 거야, 안 잘했다는 거야? 체육. 체육? 너무 쉬워요. 체육은 쉬웠어? 또 다른 거? 사회. 사회 어려워요. 사회 당연히 어렵지. 과학 다 쉬워요. 과학 쉬웠어? 네. 그래서 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아직도? 아직도. 봤어. 일로. 오! 오!
오, 영원. 영원은 그냥? 아, 그냥. 그럼 뭐, 다른 거 또 잘한 거 없어? 없어요. 없어. 괜찮아. 다음번에 또 보면 돼. 사회는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근데 다른 과목들은 괜찮아요. 나은이가 너무 좋아요. 괜찮았어. 근데 좀 어려운 거 있었어요. 모르는 말이 나왔는데요. 근데 몰라 어떻게 합격할 수 있을까? 50%? 떨어졌어?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사실 그 헌법이라든지 아니면 초중등 교육법 또 UN의 아동 권리 협약에 따르면 사실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초등과 중등학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체류 자격에 대해서 이제 불안정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학교를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거의 다 문제는 내가 알겠네요. 한 3개, 4개 정도 모르는 건 체크 공란으로 해놨어요. 이거 했어? 이거 옥상을 친 거야. 파벨 쟤는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올 줄 알았더니 별로 안 나왔네. 나타샤는 잘 나왔네. 쟤는 영어가 100점이더라고요. 44회. 아, 360. 그러면 평균 60점. 네. 만약에 하나라도 틀리면? 하나 틀리면 나타시 초등반. 미하일 같은 아이는 네. 한국 언어의 습득은 조금 더딘데 애가 기타 음악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걔는 기타를 갖고 다니면서 혼자 독학을 하는데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죠. 지들의 소리지기죠. 언어는 안 되니까 음악을 통해서 심정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느낌상 쟤들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아는 거지. 마음의 상처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의 정을 많이 그리운 아이들잖아요. 그 아이들이 한국에 왔는데 또 한국에서는 막상 엄마는 또 새로운 가정을 꾸민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그 아빠와의 또 거기에서 있는 형제들 간의 그런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아서 마음의 상처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저 새 아빠랑 만났을 때 애기 아니었잖아요. 17살? 그때는 청소년들이 너무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빠랑 처음에는 좀 사이가 안 좋았지만 지금 괜찮아졌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황서우입니다. 중국에서 왔고 13살이에요. 엄마 원래가 북한 사람인데 근데 중국에 갔고 제가 태어났고 그래서 8살 때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국적 가져가가지고 한국 사람이 됐어요. 중도입국 탈북 청소년의 경우는 부모가 탈북민이기 때문에 부모도 이 새로운 땅에서 정착을 해야 하고 또 정착에 관한 여러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돌봄이 필요한 자기 자녀에게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부모를 가졌다는 게 중도입국 탈북 청소년의 어려운 점이고요. 다른 집단의 경우는 부모가 비교적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좀 안전한 여건들을 가진 경우가 많죠. I'm from the Philippines. I married a Korean. I married my Korean husband. So we moved to Jeonju. I have 2 children. Since I moved to Korea, I started to teach English. But from this moment, I was asked to teach mathematics in English. Wow, you can understand. Time for one more. My son
had a lot of difficulty. He couldn't adjust very well, he couldn't talk. He had no playmates, so Sanal Hakyo became his home. So I was very, very happy that, you know. 조세피는 필리핀 여성인데 이제 한국 분이랑 그 결혼을 한 그 이주 여성 가정이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큰 아이가 중도입국아이였었어요. 좀 힘들었지. I hope the Korean people will give them a chance. I hope they will be given a chance to get good education, good job, and be happy. 자, 얘들아, 고맙다, 생일이어서.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우리 학생들에게 생일에 대한 의미는 자기가 태어난 거에 대한 축복도 있고 그렇지만 만 19세까지만 가족 동반 비자가 있고 19세가 넘으면 비자를 바꿔야지 되기 때문에 그거 비자에 대한 걱정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매주 금요일마다 보련에 집에 가요. 버스 타고 전화 안 가서 다시 기차 타고 가야 돼요. 3시간 걸려 힘들어요. 매일 가족이 보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사랑해요. Вначале мы сильно переживали, потому что Дима, когда приехал, корейский вообще не знал он. Вообще. Максим, младший сын, он здесь с Ючиона уже корейский научился, поэтому мы за него не переживаем. А вот за Диму переживали. 2 года ему было очень тяжело, потому что языка не знает. Еще так далеко живет он, и мы постоянно, особенно я, как мама переживала, как он доедет сюда, с Чонджу до Бурёна. Что можно еще приготовить на неделю? На неделю? Казанка бобслей. Блин, деньги это 100%. А что там, картошку зажарили? А мясо? Узбекистан에서 그 너무 차별해요. 그 한국 사람이 욕하고 좀 했는데요. 계속 우즈베키스탄에서 좀 싸웠어요. 그런 뜻이서. 한국 사람들, 너는 우즈벡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좀 섭섭해요. 왜냐면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너 우즈벡 아니라고 너 고려인이라고 한국에 와서 너 고려인 아니고 너 우즈벡이야 이렇게. 국적 없어요. 한 달, 두 달 동안 편의점에서 알바했어요. 외국인이라서 말이 서툴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한국 사람한테 욕 먹거나 술에 취해서 들어와서 때린 적도 있었어요. Ты что надумал? Ты еще ничего не надумал? Что? Школу закончишь, что? Ну, я на повара хотел вообще. На повара? Да. Серьезно? У нас повар будет. Ико будет. А ты тогда знаешь, что ты тогда узнай, поинтересуйся. Папа тогда тоже тебе поможет. Ну, Гарри, сначала кончик почти сдай. Ну да, что вот эта школа, потому что без шко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ты туда не попадешь. Если ты сдашь, кстати, у папы есть такая мечта – открыть семейный ресторан. У папы всегда такая была мечта. Пойти. Старайся, а то уж мы с папой уже устали. Да, это у нас традиционное, у нас папа любит кукси. Это корюин, ну как и в Корее, юксу, куксу и цанайо. Иго, чокум, да, писцио, кырым. Корюин имшигель. Игонын Россияи имшиг, панг. Вот таки, панг-ши, панг-ши, панг, а иго. Намлянун ошасою. Папа пришел? Аню! Ага, заходи. Идемте. О, здоровайтесь. Здравствуйте. Руки мойте. Сейчас на автомобильном заводе я работаю. Горячий пресс. Я отучился, и у меня есть диплом технический, но я не могу его использовать, потому что не знаю. Та-дам! Ну как в школе там? В школе нормально. Ой, он этот, Сагып этот, как его? Совет программ. Две недели, три недели назад, я уже не третий, а четвертый там. Угу. Прошел. Я прошел. Сдал? Да. Ого, я просто забыл хорошо. Сказать, я уже это... Все никак не вовремя, или все время это... Занято, поэтому это прямо... Вообще, молодец. А что? Время не подходило. Надо отпраздновать. Нет, подожди, Ильчик, сейчас он сдаст к школьной, а вот там видно экзамен. Будет, да. Окей. Сегодня особенно вкусно, да? Да. После работы особенно. После того, как сдаст экзамены старший сын, мы хотели бы, конечно, чтобы он поступил в высшее учебное заведение, институт или университет, или колледж. Конечно, хотим, чтобы он получил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и уже мог работать по профессии. Никто не знает, как на тебя поедет. Ну, если можно, хорошо будет. Ну, хоть с мамой отдохнем вдвоем. Здесь, в Корее. Мы вообще хотим здесь остаться, в Корее, потому что это исконная наша родина. Короче. Короче. У меня лучше.검정 고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퇴점을 해서 뭐 붙고 안 붙고는 뭐 미리 알고 있겠지만 결과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선생님 얘기 나누시고 앞으로 또 어떻게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지 좀 얘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정고시 이게 결과가 나온 거 이후로 합격자들은 사실 좋은 건데 그 이후로 풀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 알렉세이나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는지도 사실 어차피 자기는 합격을 했기 때문에 별로 목표의식이 사라졌는데 그런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좀 관심 가져주시면서 일단은 그 인수올만 하는 것만 해도 성공하는 거니까 너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은 토픽 위주로 해야 된다. 니들 합격한 애들 셋이 토픽반을 하나 이렇게 운영해서 해줄 테니까 열심히 해. 최하 5급까지는 해야 인서울 할 수 있어. 오케이. 여기서 안 해놓으면 거기 가서 어학당 1년 다니면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 네 알겠습니다. 너도 일찌감치 잘 다니고 늦지 말고 알았어? 아 네. 아. 합격이죠? 평균이 65점이. 앞으로 7월에 토픽 있어요. 토픽 한국어 능력시험. 이거 보고 이거 대입학 준비해야 돼. 이름 유진. 유진. 이게 대문자로 써야 되나? 검정고시 빨리 합격해야 돼요. 그다음 쉽게 비자 바꿀 수 있어요. 왜 안 나오지? 너 그런 사람 없는 거 아니야? 네. 난 작반이 그랬지. 아! 왜 안 나와? 아니, 죽을 거는. 아, 그런 사람 없대. 아, 합격자 아니어서 안 나오라고. 그러면 다르게 볼 수 있지. 다르게. 아, 끝까지 일단. 유디마 같은 경우는 한 문제 차이로 떨어져가지고 8월 달에 또 보야지 돼. 드릴까요? 네, 1번. 작은 거 드려요? 큰 거 드려요? 큰 거. 큰 거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심 얼마예요? 이거 뒷다리 1kg에 6천 원. 아, 뒷다리요? 키로에 6천 원. 1kg 주세요? 예. 1kg? 네. 어떻게 잘라 드릴까?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짧게 잘라드려, 짧게? 네. 넓게? 짧게? 여기 있습니다. 네. 만원 결제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데 근데 지금 부모님이 좀 지금 여기서 한국에서 일을 하시는 거 어떻게 하시는 거 좀 알아요? 오빠가 좀 허리 아파, 엄마가는 손을 아파, 그다 보면서 좀 그냥 마음이 안 좋아서 근데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등록금 돈 때문에? 좀 그런 거야. 저희는 아시겠지만 비영리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재원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원이 없다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봉사자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지원을 해주시고 또 그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효과를 보는 것들을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더 뭘 해야 될까 고민도 많이 되고 다양한 것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이 이렇게 두드리며 다녔죠. 두드리며 성경에도 있잖아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그래서 계속 두드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준 흔적이 지금 결과물인 것 같아요. 처음에 밥하는 사람을 뒀었거든요. 근데 그만두고 뭐 나가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또 돌려가면서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저는 회사에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여기 와서 제가 이걸 하겠다고. 반대 많이 했죠. 저 이혼하자고까지 했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냥 좋은 일 하고 그냥 열심히 살자. 왜 당신이 꼭 그 길을 가야 되느냐. 왜 중간에 하던 사업 다 접고 그렇게 이 험난한 길을 가려고 하느냐. 반대 많이 했죠. 울기도 많이 울고. 그리고 그때 IMF라 너무 힘들고 그런데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저학년, 작은 아이는 유치원. 학원도 한 군데도 못 보내주고 과외 공부 하나도 못 시켜주고 지들이 알아서 다 했어. 애들한테 그 아빠의 노릇을 하나 해준 게 없어요. 근데 부모로서 그건 미안하죠. 근데 제일 잘하는 게 돈 버는 거였었어요. 나는 자수성가해서 열심히 하면 되더라고. 열심히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이 길을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이미 많이 와 있더라고. 그래서 되돌아갈까? 그래서 뒤를 쳐다보는데 뒤도 망망대해요. 앞에도 망망.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었죠. 살려달라고. 단어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저 근데 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데. 아, 정말요? 네, 근데 가족이 잘 안 나게. 그래서 꿈을 선택했어요. 아, 그래요? 아, 우리 가족과 네, 가족은, 관련된 꿈? 제가 좋아하는 것을 좀 싫어해요. 저 메이크업 아티스트. 관심이 많아요. 너무 재미있어서. 필요 없다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가족은. 학원 다니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서 못 다니고 그러는 거죠. 한국에는 법사, 재판사 이런 직업들이 절대 안 돼요, 외국인들한테.
부모를 만나러 온다는 기대감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한국에서 어떤 직업인으로서 펼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적어서 자신이 그냥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공장 아니면 다요. 왜냐면은 우리 부모들 이런 기회가 주셔서 이 기회가 또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제일 큰 행사로 다 1박 2일 행사를 하고 있는데 와서 즐겁게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그런 사람들이 도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그리고 맛있게 먹는 것도 보답하는 거야? 네. 다 도움을 주신 그분들에게 박수하겠습니다. 여기 10분의 1이야? 이거 봐봐. 롤링페이퍼라 할 거예요. 롤링페이퍼라 할 건데 이 사람의 뭐 장점, 하고 싶은 말을 아주 짧게 적어서 옆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우리의 스토리가 일종의 개인의 역사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좀 자세히 보려고 그래요. 자세히 들여다보아서 얘들이 어떤 소리, 어떤 소리를 내고 사는가. 이곳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일반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거를 한번 같이 공유해보자. 선생님들이랑 늘 그런 그 시간의 대화를 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우선 새날학교 학생들, 우리 학교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성교육의 최고 목표는 뭐냐면 코스모폴리탄, 세계의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는 세계 동포주의예요. 오늘 이 자리는 모든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오는 우리들이
하나가 되는 자리에 뭐를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페어플레이 합니다. 반칙하지 말고. 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주장 선수 앞으로 나오세요. 자, 네. 무조건 이겨야 돼요. 무조건. 전 이기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학교 와서 이제 한국말도 모르고 이제 초등 검정고시 하는데 제가 고2인데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검정고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좌절하는 것보다 아 내가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 아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길 수 있어. 내 체력 좀 날리겠다. 비마. 이거만. 야 목사님이 남은 30초 들어갈게니까 좀만 기다려. 알았지? 30초 남았대. 알았어? 계속 치료하면 돼. 선생님 그, 다 안 들어가도 계속 해. 오늘 같은 경우는 좋았던 것 같아. 프로그램 애들이 다 좋았대. 색다르잖아. 거기는 또 운동장이 있고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눈이 드리블 드리블 하는 거야. 1점 차이로 이겼습니다. 자, 박수! 메이크업을 어디서 보고 한 건지. 어, 전 유튜브에서. 역시 역시. 요새 친구들은 꿈을 위해서 혹시 유튜브 말고 뭐 학원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멘토를 찾는다든지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있나요? 어, 관심이 있는데 가족의 허락을 좀. 아, 허락을 어, 부모님이 제일 먼저 부모님을 설득할 때 나의 변화된 모습을 부모님한테 설득을 해야 돼요. 말로 말고 행동으로. 채책은 제가 봤을 때 아주 센스가 좋아요. 그래서 미용 쪽으로 재능이 굉장히 탁월하고요. 어, 단지 좀 걱정이 되는 건 미용 같은 경우에는 자기와의 싸움이 좀 많고 끊임없이 좀 앞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지 지금 당장 좋아서 요 현재만 그런 건지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지금 채책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을 배운 게 아닌데 유튜브를 보고 지금 메이크업을 하고 있잖아. 네. 그 거기에 메이크업 실기라고 치면 국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화장이 기법이 쫙 올라오거든. 그 영상을 메이크업 보고, 실기? 어 메이크업 실기. 네. 미용사 메이크업 실기 이렇게 치면 영상들이 올라오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어,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연습을 해보는 것도 흔히 입장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만나기 전에 사실 너무 걱정했고 좀 두렵기도 했는데 딱 만났더니 너무 재미있었고 그리고 선생님들 어, 알고 싶은 거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고 너무 좋아요. 엄마한테 일단 그렇게 말해볼 거예요. 오늘 어떤 선생님이랑 만나서 이런 얘기 들었다고 그거 먼저 말해볼 거예요. 내일은 이제 검정고시를 보는데 차분하게 그냥 봐. 어? 외국 나라에서 힘들게 살아갔는데 반듯하게 좋은 멘탈, 건강한 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한국에서 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그지? 너희들이 성장한다 얼마나 좋겠냐. 밝고 건강하고 또 이제 한국 사회에서 나름대로 직장인이 되든지 생활인이 될 텐데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자신들이 받은 그 사랑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는 받은 사랑을 알고 또 그 받은 사랑이 정말 감사하고 감격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너무 불쌍히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꿈과 희망을 가진 친구들이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주면 좋겠고 잘할 때 격려해주면 좋겠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려고 좀 더 사회적 분위기가 구성만 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훨씬 더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Были потом жены хорошие. Так вот, чтобы их будущее было хорошее. Наше вот это желание. Yeah. 하나, 둘, 셋. 한 번 더.